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귀인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감사하게도 참 많은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얻었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상위 0.01%의 분들이 비밀스럽게 가서 상담을 받는 행운의 여신, 부자들의 구루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이제 대학교 이제 수업에서 만났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그분에게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어요. 25살에 꿈목록을 쓰고 그 1순위로 한국을 떠나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지금 네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떠나면 잘 된다. 이렇게 저한테 확신을 줬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영국으로 떠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11년 전에 A라는 출판사와 B라는 출판사를 앞두고 고민을 하면서 A 출판사에 거의 99% 마음이 기울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또 우연히 운명처럼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딱 보더니, 아니야, B 출판사로 해야 돼. 라고 해서 B 출판사에서 출간을 했고 책이 30만 부가 팔렸는데요. 다른 이야기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수영이 너는 앞으로 부자가 될 거고 돈 걱정 없이 산다라는 말이 용기를 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30살에 부모님 집을 사드렸고 31살에는 회사를 퇴사해서 세계 일주를 떠나서 저만의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런 말을 제가 듣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많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큰 힘이 되어줘서 저는 그녀를 아직도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서론이 정말 길었는데, 그 귀인이 누구냐, 나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안타깝지만 그녀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를 책으로 만날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두 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한 그 귀인인 이서윤 선생님이고요. 그리고 이서윤 선생님을 해외 곳곳을 쫓아다니면서 해빙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그거를 자기의 삶에 적용시켜가는 과정을 이제 글로 적어주신 홍주연 작가님, 이렇게 두 분이 공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 해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이서윤 선생님이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뽑은 부와 행운을 끌어들이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빙이 뭐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충만하게 느끼는 겁니다. 단돈 1,000원이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그렇게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준이 세상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졌어도 나한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되게 불안, 초조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 없음이라는 스위치를 켜서 그 결핍에 포커스를 둘 때마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음에 집중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나잖아요.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결국 모든 물질은 입자나 파동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대로 물질이 빚어지고 세상이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낄수록 우주와 이렇게 주파수가 연결이 되면서 나의 경제 상황이 더욱 편안하고 윤택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수영 스쿨 2강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는 법 수업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풍요와 결핍의 마인드를 설명하면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제 제가 10년 동안 저희 부모님을 부양을 해왔는데,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넉넉할 정도의 생활비와 용돈을 드리고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이렇게 많은 걸 해드려도 이분들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싸우시더니 돈이 있어도 어떻게든 싸울 이유를 찾아서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회의를 느꼈었고,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자식이니까 물론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많이 드리지 않고 정말 최소한의 생활비만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과 반대로 내가 없는 것에 불평불만하고 집착하고 그런 모습을 살았을 때 이 우주는 어떤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까 생각해보면 답은 굉장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슈퍼리치가 될 만한 운을 타고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 누구나 30억 정도를 가질 수 있는 운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반면에 부자들은 해빙을 통해서 자신의 그릇을 채워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와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원이나 이런 관련된 책들은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내가 100억을 갖고 싶다. 그럼 마치 이미 100억이 있는 것처럼 막 상상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미래의 돈이 아니라 지금 내가 정말 현재 이미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게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책을 이미 갖고 있는데 이 책을 막 간절히 갖고 싶어 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내 거니까. 마찬가지로 간절히 원한다는 건 그만큼 결핍이 있다는 거고 그 결핍에 집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될수록 내가 그 없음에 집착하게 되고 더 간절히 원하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에서 다섯 번은 온다고 합니다. 그런 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노력을 조금만 해도 몇 배의 가속이 붙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이런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은 3%도 안 된다고 해요. 운이라는 거는 곱하기 개념이기 때문에 0이라는 노력을 투입하면 아무리 큰 행운이 들어와도 그 결과값도 0일 수밖에 없겠죠. 이 해빙을 좀 더 제대로 실생활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책에서는 해빙 노트를 쓰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해요. I have 하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쓰고 I feel 하고 이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쓰는데 구체적으로 적고 온전히 느끼는 것만으로도 해빙을 습관화해서 더 많은 부와 행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해빙을 통해서 부와 행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 안녕.